not a game, it's a rich thing.자, 지금 시간은 장비 세팅 관련해서 안내해 드릴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 연금술에서 만약에 399포인트 찍고 이 25렙까지 만약에 달성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장비를 검색하게 될 거예요. 그럼 몇 레벨? 25레벨. 자, 25렙 장비를 검색하게 될 건데요. 25렙 장비 솔직히 비싸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좀 사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됩니다. 일단 뭐 판금부터 한번 보면요, 이게 상의를 클릭을 해보면 이게 옵션이 마법저항 생명 이 옵션 이 중간에 있는 거,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이 옵션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돼요. 그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 물리방어가 붙어 있고 마법저항이 붙어 있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마법저항 마법저항 두 개가 붙어 있죠, 옵션이. 그럼 이게 마저셋으로 가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마법저항 마법저항이 두 개 또 붙어 있죠. 장갑에도, 사령 장갑에도, 어깨에도 한번 볼까요? 마법저항이 붙었죠. 이거는 옵션이 저렇게 붙어 있는 자체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가 마석작을 하잖아요. 마저셋을 준비를 하게 되면요, 옵션 자체가 상향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기 지금 마저가 40, 12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마저를 박으면 우리가 기본 뭐 마저가 저랩 때는 한 800 정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저건 1000이 넘어가. 그러면 같은 저랩끼리 만났는데 마도나 정령이 굴릴 수 있을까요? 마도나 정령이 데미지가 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늦기 희박하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옵션에 따라서 모든 것 마석작 자체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살짝 이 로브 같은 경우도 이게 마법 증폭 관련 집중 뭐 이런 식으로 뭐 준비가 되는데 이 옵션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거기에다 조금 하면 좀 약간 특화된 옵션으로 해서 우리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5렙째는 무기하고 방어구는 여기서 세팅을 해라. 그리고 35렙부터 이제 장비를 세팅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0렙부터 장비를 세팅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은주 아템으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살 게 있어요. 자, 은주 아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자, 공속이 붙어요. 공속이, 장갑이 공속이 여기 3%가 붙습니다. 3% 붙고, 그리고 이속이 10%가 붙어요. 근데 다른 템들은 이속이랑 공속이 붙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주와 요거 싼 거 하나, 31레벨짜리 요거 하나 정도는 바꿔서 35레까지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요걸로 해서 뭐 40레벨 가셔도 돼요. 40레벨 가셨고 41레벨째는 장비를 이걸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이거. 자, 이건데 이거를 갈아타는 가장 큰 이유는 공속이 5%가 붙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동속도 2속이 18%가 붙어요. 뭐 다른 거는 뭐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한데 굳이 이게 뭐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요게 옵션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약간 좀 틀리기 때문에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41레벨 템을 10강까지 하면 몇 렙까지 즐길 수 있을까요? 50레벨까지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기는 뭘 사야 될까요? 무기 이거 살까요 말까요? 무기 우리 여러분들 이거 살 것 같아요 말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공속이 안 붙어 있어. 공속이 안 붙어 있어서 안 사고요. 일단 45렙째까지 인던 다니면서 먹을 수 있나 없나 이렇게 테스팅을 해볼 거예요. 그러게 돼서 만약에 못 먹으면 뭐 어쩔 수 없고 먹으면 그때 바꿀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40렙째의 장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35렙째에 크메 무기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심판의 단도를 35렙 무기를 샀어요.
사서 그냥 사각만 해서 그냥 들고 다니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L10의 미션이 끝나고 나면 유일 무기를 하나 줘요. 뭐 활을 주던지 뭘 주던지 뭘 주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텔레마카스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강화를 한 상태예요. 뭐 현재 41렙째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악세도 별로 얼마 안 해요. 그래서 파테 마테도 얼마 안 하니까 요걸로 세팅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다리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렙째 가면서 천천히 인던셋을 마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장비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밑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저한테 누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 마석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는데, 궁성님이었어요. 이거를 공격을 박아야 될지 물치를 박아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공격을 받고 싶은데 너무 비싸고 치명타도 그렇게 좀 많이 비싸더라. 어떤 게 좋을까요? 나한테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리니지랑 아이오니랑 트리니지는 뭘까요? 리니지는 공격, 인트, 힘, 인트 뭐 이런 식으로 위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힘을 박으면 뭐 물리 치명타 그리고 명중 이런 것들이 싹 올라가. 근데 아이오는 뭐죠? 틀려요. 느낌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뭘 박냐에 따라서 느낌이 틀려요. 명중이나 마법 계열이나 우리 공격 계열, 그 계열이 명중 그리고 마법 적중 이거를 박는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박힐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궁성들 거의 대부분이 뭐 공격 박으시는 분들도 드럽게 많죠. 그죠? 식강해갖고 공격 박으신 분들 많은데 명중 박으면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궁성 안 해봤어요. 궁성 안 하는데 형님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명중 박으세요. 명중 박으면 데미지가 원래 활 데미지를 이때까지 소화를 못했는데 명중 박으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형님이 이제 명중을 받고 나서 이 공격을, 원래는 공격을 박았는데, 그 공 삼마석 싸잖아요. 그거 박았는데, 싹 빼고 명중을 그냥 싹 다 깔아서 박았대. 야, 뚱피디님 말 듣고, 와, 정말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대. 이런 얘기 되니까 솔직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적중, 마법 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치우성 같은 경우 적중을 많이 박아요. 그리고 방방,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마법 증폭이 있으면 뭐 증폭 한방 데미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차피 무기가 최대 낼 수 있는 이 데미지로만 가지고 그냥 봤을 때는 명중과 적중이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굳이 치명타를 박아야 될까요? 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우리 여러분 궁금하시면 여기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뚱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not a game, it's a rage game.